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철입니다. 요즘 참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내시는지 참 저도 요즘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할 일 없이 잘 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있으면은 그게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보내시리라고 믿고요. 요즘 제가 음악 나오시오. 내가 일하려고 사랑을 했나 잘못된 사랑 인연의 운에 제목이 뭐냐 내가 일하려고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신곡인데요 여러분께서 많이 지금 불러주시고 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더욱더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참 유튜브 시대가 열렸어요. 모든 방송이 다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가 최고입니다. 최고로 여러분들께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고 편하고 유익한 방송을 아주 언제 어느 때고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 저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누구랑 시작했느냐? 여러분 그 박군수 노래 강사 선생님 아시죠? 아주 잘생겼어요. 저보다 조금 더 잘생겼는데 제가 같이 뭉쳐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군수 선생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야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잘생겼다고요? 아 잘생겼지. 참 뭐. 야. 덩치 좋지. 아니 제 주위에 보니까 저는 이제 남자들 안 만나요. 거의 다 여자분들만 일주일 동안 만나는데 우리 여성 팬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주부님들께서 최영철 가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아, 네. 남자답게 생겼다, 의리 있게 생겼다, 잘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동안 좀 뭐 공중파 방송 열심히 많이 하시고 케이블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유튜버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우리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자, 그 요즘에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모든 걸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가수들이 그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탄생되고 많은 곡이 탄생되는데 문제는 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팬들하고 가장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죠. 공중파 방송은 방송에 틀어주는 시간에 새벽 시간 3시에 튼다 그러면 새벽 시간에 앉아서 쳐다보아야 되고 또 물론 거기에서도 뭐 잘라서 유튜브를 올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실시간 생방송으로 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유튜브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 매력 있어요. 그렇죠. 예. 방송에서 방송국에서도 예. 물론 유튜브를 잘라서 예. 본인한테 다 올려주고 예. 하지만 그건 녹화 끝난 다음에 올려주는 것이고 저희들이라는 건 실시간 방송이잖아요. 이제 최영철 박군수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밌고 멋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딱 보급을 할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모시느냐 이거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모시는 건 간단해요. 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개정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개정을에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최영철 가요 쇼 해서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최영철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최영철 박근수 가요 쇼 이렇게 들어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공지를 제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제작을 하게 해드리고 앞으로는 뭐 저희가 노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요, 뭐 맛집 예. 같은 거. 그럼요. 그럼 예. 최영철 가수님이 아시는 집 있으면 단골집, 뭐 어떤 집, 홍어집이 있다던가 예, 예. 맥주집이 있다던가 먹거리 쪽으로도 있으면 그쪽 찾아가서 영상을 찍어서 예. 같이 실시간에 공유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해줄 수 있는 예, 거죠. 제가 이제 아산에 후숙가 옆에 아주 버스킹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유튜브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제가 한번 마련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잠시 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초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와 예. 그러면 차도 마시고 밥도 예. 먹고 그럼요. 노래도 하고 그럼요. 일석 뭐 한 4-5조 되겠네요. 모든 시스템은 이제 우리 박훈 선생님 도맡아 해주고 우리 이제 같이 흥들어서 그래서 일단 인사 그 얼굴 이렇게 크게 보여 좀 뒤로 와야 돼. 아니, 그래 원래 크니까 야, 살쪄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살이 쪄서 그래요.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최영철 가수님 여러분들 그동안에 사랑 많이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뭐 사랑이 먹일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요즘에 보니까 또 TV 그 실버아이인가요? 예, 거기서 제가 또 춤도 추고 이거 춤 지루박 댄스 지루박 뭐 탱고 근데 야 춤을 여러분 춤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옛날에는 춤 춘다 그러면 약간 좀 뭐 좀 이상하게 지금은 춤이 운동이야 운동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가리봉동 가면 중국 예. 동포들이 예. 하루에 400명 600명씩 제가 거예요. 하루에 지금 한 시간 반씩 배우고 있는데요 허리 아픈 거 그 다음에 무슨 관절 아픈 거 다 났고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불면증 그렇지. 그다음에 우울증이 싹 해결됩니다 여러분 춤 추시자입니다 우울증 네. 불면증이 왜 생기냐면 네. 운동하지 않고 너무 편안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맨날 농땡이 치니까 그렇지. 먹고 자고 빈둥빈둥 네. 뭐 하니까 움직여야 돼요 네, 움직여야 돼요 항상 춤추면서 움직여야 그렇지.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우리 박훈수 선생하고 저하고 이제 많이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아주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고 네. 언제라도 저희들에게 어떤 연락 주시거든지 아니면 톡이라든지 뭐 하시면은 거기에 응하게 여러분들께 해 주실 거를 우리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 그래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실시간 방송도 중요하지만 예. 실시간 뭐 연락 와서 최영철 가수님이 오늘은 칡을 캐러 간다든가 예. 아니면 뭐 예. 어디에 뭐 팥을 뭐 심으러 간다든가 예.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걸 예.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춤을 뭐 배운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죠. 해갖고 이제 가수님 뭐 심사 예. 보는 거라든가 예. 아니면 녹화하는 현장도 찾아가서 예. 촬영해서 그런 걸 팬서비스들에게 예. 보여주는 거 유튜브의 매력이 실시간과 그 다음에 예. 생방송이라는 게 매력이에요. 아 그럼요. 뭐 TV 예. 같은 경우는 작가가 붙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예. 뭐 PD가 뭐 이게 저 하면 안 된다 예. 된다라는데 유튜브는 내 마음대로. 아 그럼요. 욕만 예. 안 하면 되고 예. 유튜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렇죠. 거 다 하는 예. 거니까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뭐 성질 나면 욕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뭐. 예, 이 개나리. 그렇지. 이 수박 씨를 이래 뭐.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자 우리 저 그 시청자분들에게 저 응원의 덕담 예. 한마디 해주세요. 예, 여러분 어쨌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한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렇죠.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웃고 떠들고 춤추고. 그리고 예, 뭐 통박 굴리지 말고 재미있게 보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예. 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예.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노래 강사 박근수 최영철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